ICT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스마트 세대이고 태블릿이 더 편한 세대인데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그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많이 느껴졌었어요. 게임화 원리를 많이 적용을 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학생들이 정보 교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콘텐츠는 대부분 텍스트나 영상인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로서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